여기는 1930년대 캐나다 북부 로키 산맥의 이누이트 마을. 이누이트족인 나타 아크에게 이누이트 전통 의상인 아노락을 사기 위해 찾아온 캐나다인 마이크. 아노락이란 모자 달린 헐렁한 모양의 모피 재킷이다. 그는 우연히 로키 산맥에 왔다가 나타 아크를 만나 아노락을 얻게 되었고 이를 도시에 팔아 꽤 짭짤한 수익을 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추운 것 같은데 자네는 이런 곳에서 아주 잘 사는구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추운 데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따뜻한 곳에 갔다가는 오히려 병이 나지 병이. 그나저나 이거 모피 상태도 좋고 값도 싸게 쳐줘서 너무 고맙구만. 아니 이 돈이 왜 그대로 내 주머니에 있지? 아우 큰일이네. 이거 값도 안 치르고 물건만 가져오다니. 도둑놈 취급당하기 전에 얼른 가봐야겠구만. 아이 보시게 내가 왔네. 아이고 내가 돈도 안 내고 갔지? 아니 이 개는 나타아크가 키우던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여기 죽어있지? 아 인기척도 하나도 없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타아크 내가 왔네. 이틀 동안이나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지? 심지어 이사를 갔다기엔 물건도 그대로 있고 바로 먹으려던 음식도 보이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무슨 변이라도 당한 걸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니싱 현상, 순간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없어져 버리는 초자연 현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1930년 11월 북부 캐나다 로키 산맥 중턱에 있던 한 이누이트 마을 주민들 전체가 증발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거지는 마치 잠깐 외출한 것처럼 그대로고 심지어 불이 피어진 화덕에 조리 중인 음식까지도 남아있었는데 단 한 명의 주민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이동시 이용하는 썰매와 굶어 죽은 썰매견도 그대로 남아있던 터라 베니싱 현상을 거론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이 사건 외에도 한 섬의 주민들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여객기나 선박 등이 몇 시간 혹은 몇 년 사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단순 납치, 사고, 실종 사건으로 보기엔 어떤 정황도 흔적도 없어 여전히 미스테리하기만 한데요. 일부 학자들은 시공간의 이동 혹은 웜홀이란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이상 오싹오싹 베니싱 현상이었습니다.